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지난 금요일 이재명 대표가 세 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가운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영장 청구 쇼다, 망나니 칼춤이다 비판하면서 이런 말을 했네요. 추가 소환은 안 하고 뭐 영장 청구 뭐 하겠다, 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검찰발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장 검찰에서 어떻게 할지는 뭐 또 이번 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진짜 막가자는 거죠. 막가자는 거죠. 어디서 들어본 말 같으시죠? 자, 지난 2003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 진행한 검사와의 대화에서 나왔던 발언과 비슷한데요. 들어보시죠. 대통령에 취임하시기 전에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인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우선 일이 되면 양보 없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까지 되새기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또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 동시에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쌍끌이 특검 전략을 꺼내들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스토킹을 중단하라면서 발끈했습니다. 정윤우 기자가 국민의힘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을 언급하며 주가 조작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전주들은 무죄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특검 요구에 대해선 이러다간 더불어 검찰청이 만들어질 지경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의혹부터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명방위 상황판 제1 메뉴로 올라있는 빛바랜 특검 주장에서 리더 하나 잘못 둬 절벽으로 떨어지는 민주당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발 이성 좀 찾고. 민주당의 구상대로 쌍끌이 특검을 추진하려면 다른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정윤우 기자가 계속 전해드립니다. 특검 추진에 캐스팅 보트를 쥔 정의당은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무죄를 이대로 덮을 수 없다며 50억 클럽 특검엔 찬성했지만 김 여사 특검에 대해선 지금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며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소환 조사를 빠르게 진행하고 명명백백히 밝히는 과정, 그것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죠. 지금은 논의할 단계나 이런 게 아니고 또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되는데요. 첫날인 오늘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연설에 나섭니다. 김건희 여사,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 필요성을 강조할 텐데요. 오늘도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